월요일입니다. 요새 장마철이라 그런지 날씨가 엄청 비가 많이 와요. 오늘도 여전히 주말 내내 왔는데 오늘 월요일인데도 비가 와서 흐립니다. 저는 약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인 것 같아요. 개미 축축 처지고 그러네요. 이번 주는 8월 둘째 주인데 제가 8월이 일정이 되게 바빠요. 그래서 중간중간 하루에 뭘 하는지 일주일 브이로그를 계속 기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쁜 거는 제가 지금 약간 지금 얼굴이 너무 푸석푸석하고 상태가 안 좋잖아요. 드디어 400페이지가 넘는 저의 첫 책의 원고를 일단은 다 끝냈어요. 너무 기특해. 저는 진짜 이거를 제가 완성할 수 있을까? 막 이거 거의 6개월을 제가 마음의 짐처럼 가지고 온그 업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본업인 강의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책을 쓰는 게좀 되게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이, 내가 했던 거니까 금방 하겠지. 사실 뭐글 쓰는 거는 재주는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고 막뭐 그동안 해왔던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잘 하겠지 했는데 아 이게 또내 책을 쓰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읽어야 하는 책이니까 좀더잘 읽히게 그리고 잘 따라해서 진짜 방구석 강사가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짐서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바빴어요. 6월, 7월이 정말 바빠서 아니지 정확하게는 거의 5월, 6월은 이책 쓰는 파일, 워드 파일을 열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바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원래 5월에 마감을 해야 되는 건데 도저히 못하니까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7월에는 꼭 써야 된다. 그래서 7월 31일인 그날이 이제 마지막 정말 원고 기간이었고 다행히 출판사인 직원분들이 8월 초까지 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때 보내주셔도 저희가 그때 확인을 많이 못할 거니 8월 8일까지 보내달라 해가지고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더 생긴 거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차피 또 연기를 했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거의 진짜 매일 밤을 샜어요. 제 얼굴 보이세요? 아, 오늘이 유난히 또더안 좋은데. 그래도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계획한 게안 되면 괜히 좀 뭔가 스스로 너무 싫고 반대로 또 계획한 걸 잘하면은 되게 뿌듯해하는 타입이에요. 하루하루 일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책이 저한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계속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라서 숙제 아닌 숙제였고 마음의 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원고를 다 털었다는 거. 그것이 일단 저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오늘은 잠을 안 잤거든요. 커피로 지금 버텼는데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고 개운해서 오전에는 헬스장에 갔다 왔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개운하게 샤워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카메라 빌릴 게 있어가지고 상암동에 갔다가 지금 집에 오는 길이고 이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수업이 있어요. 개인 수업. 나만의 온라인 클래스 런칭하기 프로젝트를 들어가는 강사님과의 1대1 프로젝트 수업이고요. 이 수업은 말 그대로 그 강사님의 온라인 클래스를 런칭하는 기획부터 촬영 그리고 편집까지 저희 에듀이너스에서 같이 전담으로 해서 만들어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께서 정한 클래스를 가지고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올릴 거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그런 기획들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저희와 같이 스튜디오에서 전문 장비로 같이 촬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 편집팀에서 편집을 완성하면 그 강사님의 온라인 클래스 영상이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런칭을 할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할 예정이고요.
이번 주는 정말 아주 다양한 일들이 많아요. 내일은 기아 360, 기아 자동차 브랜드 체험 공간 현장 CS 코칭 매월 가는 거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서울에서 CS 강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4명 예비 강사님, 현직 강사님들 모아서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엔 울산에서 동일한 과정이 진행이 돼요. 울산에서 CS 강사 양성 과정으로 경남, 경북 지역 분들이 오셔서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제가 이제 교육 박람회를 가서 브이로그 촬영을 할 건데 그때 저희 에듀이너스쿨 저희 강사님들이 한 165명 정도 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근데 거기서 제가 교육 박람회를 좀 안내를 드렸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얼굴 보고 같이 구경하기로 했거든요. 간단하게 티타임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티타임 갖고 저녁 약속도 있습니다. 이번 주 화이팅 해볼게요. 좀 책도 마감이 됐겠다. 좀 화사한 얼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식의 소통과 상상을 위한 교수라는데 손님 찐